네, 지난주 뭐 글로벌 증시 그렇고요. 오늘 이제 증시까지 우리 지금 여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뭐 전문가분들 단기 약재 정도로 본다 또는 투심 이렇게 되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반대적으로 좀 보고 계신데 우리 전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이슈 좀 정리 좀 해볼까요? 일단은 뭐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시행된 지 한 달? 네. 다른 나라들은 뭐 2, 3개월 정도 됐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심리는 살짝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단기 약재에 그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아직 뭐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렇죠. 그 정보가 나오려면 한 뭐 적어도 2주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미크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뭐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뭐 백신도 추가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한 100일 이내에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걱정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조금 위축되는 게 그렇죠. 아니냐 네. 이런 것들 병목 현상이 좀 지속될까 여부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주가의 변동성과 답보 상태는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, 조기 진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악재가 드러나니까 좀 시작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이슈에 우리가 좀 특징을 볼 게 일단 뭐 섹터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일단 뭐 지금 상승분을 타고 있는데 해운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. 관련 테마로 해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또 운임 지수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. 일단 뭐 이 전에도 사실은 뭐 내년쯤이면 운임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뭐 해운 관련주로 이제 뭐 만약에 오미크론이 좀 확대되거나 네. 아니면 델타 변이에 이어서 약간 좀 더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메타버스 관련된 거나 뭐 진단 키트나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지만 네, 네.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공급망 관련된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해운주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해운주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일단은 지금 인력 부족이라든지 인프라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운주 입장에서는 이제 쭉 그 애널들의 이제 분석 리포트를 보면 단기 운임 계약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스팟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크게 이제 선사별로 공급 그 계약을 운임 계약을 할 때는 올해보다는 한 50% 이상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는 해운주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공급난이랑 물류난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되겠지만 운임 가격의 상승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해운주는 좀 바닥을 찍고 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뭐 오늘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포에 관련한 시장의 지금 어떤 특징들을 말씀드리면서 관련 테마로 해운 지금 보고 계셨는데 좀 전에 메타버스 말씀도 살짝 하셨고요. 또 진단키트 관련주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. 뭐 지금 그 말씀의 흐름상은 가장 선호 쪽은 해운으로 봐야겠군요. 네. 일단 뭐 진단키트는 반등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장기 추세가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뭐 당분간 저는 그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5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격적인 매력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주요 종목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주요 종목들 오늘 특히나 이제 급등한 종목 몇 가지 보이는데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펜오션 HMM 보니까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. 또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네요. 네, 좀 관련 종목 좀 기술적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지금 뭐 네, HMM을 먼저 좀 보시면 네. 일단 이제 투자자 현황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을 네.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HMM 최근에 보면 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오히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거의 지금 많이 엄청나게 빠졌죠. 네.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2만 한 9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좀 반등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오늘 한 2만 3천 원까지 저점을 찍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 이상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동안 이제 또 이제
뭐 주식 수가 늘어나는 부분, 네.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, 그거 제외하고 나면 실적은 워낙 좋은 상황이고 4분기에 계속 실적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벌크선 위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간 상승기 기울기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예, 최근 들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. 뭐 이런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주가는 좀 워낙 급등했다가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여러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. 그동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영구채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더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그다음에 뭐 이제 적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배 순환이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. 오히려 이제 운임이 한 50% 이상 상승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오히려 더 이제 좋아질 걸로 보고 그다음에 물류란도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코로나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. 그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해소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빠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는 좀 시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지금 시점은 뭐 사셔도 괜찮은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네. 하고 있고요. HMM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 중에 가장 최선호는 HMM을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펜오션이나 이런 쪽은 벌크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컨테이너 위주의 HMM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결국에 이제 컨테이너 적체 문제가 해소되고. 그다음에 운임이 올라간다라는 걸 가정하면 일단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 가치 희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실적이 커버를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내년에 장기 계약 운임이 올해 대비 한 50%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오미크론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. 네. 이미 지금 이미 협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그게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네.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추세는 당분간 뭐 이어질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물량들은 좀 소화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. 매수가는 한 2만 5천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4만원. 손절가는 2만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HMM 뭐 실적도 보니 사실 전년에 비해서도 지금 3분기까지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 거죠. 네, 앞으로도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매매 전략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자,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 하신 분은 메리츠증권 도급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